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편집파랑 기사입니다. 오늘은 1륜 그룹 고정 효과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자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단면 자료와 이제 시계열 자료가 이제 합쳐진 개념인데, 그래서 여러 대상을 여러 시점에 걸쳐서 이제 추적 조사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간단한 DID 모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 다루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패널 조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리그레션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이제 시스템과 연관이 많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패널 자료에서는 무엇이냐? 뭐 개체 내지 집단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점 내지 시간 뭐 이 변수가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냥 코로나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 어떤 집단 내지 지역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의 어떤 시점, 그러니까 뭐 1일, 2일, 3일의 어떤 이런 시점을 여러 시점에 걸쳐서 추적 조사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이제 미관측 이질성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미관측 이질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고유한 특성이다인 겁니다.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관찰되지 않은 그런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은 뭐 서울이란 지역의 고유성, 뭐 경기라는 지역의 고유성, 인천이란 지역의 고유성, 그리고 어떤 뭐 2000 뭐 이게 이제 참고로 이제 2020년에 했으니까 뭐 2020년의 고유성, 2021년의 고유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찰되지 않은 어떤 고유한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 패널 통한 그런 회귀 모형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오늘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 1요인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랑 이제 시점 둘 중 하나만 고려하겠다. 하나의 어떤 이질성만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집단. 여기서 이제 저는 지역 변수입니다. 리전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인데, 자, 먼저 이제 프로시저 솔트에 따라서 이렇게 뭐 자료 불러오고, 자, 여기서 이제 정렬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렬.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개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는데, 어쨌든 전 지역입니다. 지역이란 집단인데, 지역 변수랑 이제 시점, 시점이죠. 관측된 시점. 먼저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한 것을 바탕으로서 이제 프로시저 패널이라는 것을 세스에서 이제 명령을 제공을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제 ID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패널 자료인 것을 선언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서 이제 모델은 똑같아요. 모델은 똑같은데, 리그레션 모델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픽스원이라는 것은 고정 효과의 1요인이다. 1요인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룹 고정 효과라는 것은 어떤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어떤 집단 있죠. 집단. 이런 집단에 관측되지 않은 그런 이질성, 그런 이질성을 포함해서 이제 어떤 리그레션 회귀 모형을 추정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이제 무엇이냐? 이제 그룹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집단 변수가 되겠는데, 고정 효과. 자, 고정 효과라는 것은 어떤지 그런 그러니까 미관측 이질성. 이 미관측 이질성을 어떤 이제 고정된 상수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고정된 상수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이제 독립 변수랑 이제 어떤 연관이 있다. 어떤 이제 관찰되지 않은 어떤 그런 미관측 이질성과 이제 어떤 독립 변수는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고정 효과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집단에 따른 어떤 이질성 있죠. 서울, 경기, 인천의 어떤 고유한 이질성. 그런 고유한 이질성과 여기에 해당하는 투입된 독립 변수 있죠. 이 독립 변수는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 다룬 이제 1요인 그룹 고정 효과 모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스에서 어떤 결과를 제공한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fixed one-way estimate. 이래서 그룹 고정 효과 모형인데, one-way, 1요인, 그러니까 그룹, 여기서는 집단만, 그러니까 집단의 이질성만 고려를 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적합 통계랑 뭐, 이런 F테스트, 뭐,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리그레션이랑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estimate, most 추정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의 이질성, 어떤 이제 뭐, 서울, 경기, 인천, 혹은 뭐, 서울 시내 어떤 자치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어떤 이제 개체로 선언된 그런 변수의 고유한 이질성과 독립 변수는 상관이 있다고 보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리그레션의 어떤 추정치랑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밑에는 이제 어떤 뭐 진단 그래프, 오차 그래프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여러 집단이 나오죠. 확실히 여러 집단에 따라 이게 바로 이제 패널이다. 여러 대상을 뜻하는 것이니까 여러 대상 뭐 여러 시점이니까 이렇게 패널 조사에 따른 이런 그래프, 일반적인 리그레션이랑 이렇게 그래프가 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정효과 모형. 보정효과 모형을 통해서 어떤 집단 변수에 따른 그런 미관측 예지성을 독립변수랑 상관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추정하는 이런 보정효과 모형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